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연희도 한선생입니다. 예,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안녕들 하세요. 저 사실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하게 돼서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게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여러분들 실망시킬까봐 제일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왜 이랬어요? 제가 왜 이래 뭐지? 왜요? 왜 이런 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타로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요? 왜요? 왜 그랬대요? 그러지 마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타로라고 하면은 일종의 다 점이잖아요. 점이고 점 다들 좋아하시죠? 아닌 척 해봐야 다 알아요. 네. 특히 기독교 분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저 사실은 기독교인데 저도 기독교예요. 되게 좋아하세요. 점 다들 좋아하시고 다 왜 점을 좋아하실까요? 막연히 뭐 미래가 다 궁금하시고 또 불안하시고 하시니까 좋아하실 텐데 그렇다면 뭐 점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 뭐 21세기 이런 센츄리를 살면서 이런 게 필요하냐 과학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20만 명의 점쟁이가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타로도 곁다리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유행이 된다 하면 다 하거든요. 옛날에 그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은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근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무당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되게 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럼 알겠다 그래서 부처님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이제 6.25를 막 이렇게 겪으시면서 맥아더 장군까지 옆에 같이 모시는 우리나라에 참 그 수용 능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특질을 갖고 있어서 이 타로도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된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유난히 타로일까? 여러분들 사주나 명리학은 공부하기 더럽게 힘들죠? 저도 한문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 극자를 한문으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명리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도 좀 이미지상 금방 배울 수 있고 또 금방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타로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화투를 갖고 놀다가 온갖 종류의 카드 종류를 정말 좋아는 했었는데 타로의 제일 큰 매력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보여줬을 때 타로 카드를 보여줬을 때 이 사람도 나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명리학이나 사주나 뭐 다른 어떤 구성들은 그 상담자가 많은 걸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그거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로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타로 다 배우려면 너무 바쁘죠. 요즘 같은 때.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다 배우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로 속에서도 수비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덧셈 다 하실 줄 아시죠? 오늘부터 사실 기밀인데 이게 영업상 비밀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 아주 중대한 걸 깔 거예요. 자, 보시면 파워포인트 죽이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의 생일이에요. 1970년 6월 6일. 대략 누군지 눈치 까셨죠? 네, 저예요. 6월 6일인데 제가 6시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기독교인인데. 별명이 오맨이었어요. 자, 이 생년월일을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덧셈 표시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다 핸드폰에 전자계산기가 있으실 거예요. 암산이 되시는 분도 전자계산기를 쓰세요. 은근히 어려워요. 자, 본인들의 생년월일을 다 이따구로 한번 더 해보세요.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빵 플러스 6 더하기 6은 저 다 했더니 29가 나와요. 자, 29까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로 열심히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이거 1분 안에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나오나요? 두 자리나 한 자리가 나오시죠? 다 더했는데 한 자리가 나오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예, 다 더했는데 두 자리까지는 나오죠? 자, 이 두 자리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2 더하기 9는 11. 자, 근데 또 두 자리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그래서 2번, 즉 하나의 싱글 디짓 번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해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 쭉 더해보시니까 한 자리 숫자가 나오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손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나는 1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번. 좀 적죠? 자, 2번. 오, 더 적어요? 2번. 예. 아직도 덧셈 중이세요? 그럼 문제 있는데 계속 더 해야 되는데. 자, 3번. 자, 4번. 예. 5번. 6번. 7번. 8번. 오, 8번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 들죠? 이분들이 체력이 제일 좋아요. 9번. 예, 자, 자기의 번호를 아셨으면, 자, 이 방법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쓰시게 되실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만 만나면, 야, 생년월일 대봐. 양력으로. 쭉 더하면, 야, 너 몇 번이래. 그래서 그게 뭔데? 나도 몰라. 근데 느낌은 알겠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시면 본인들만의 작은 카테고리들이 생기실 텐데, 즉 수비학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타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타로 설명하려면 78장이에요. 그 언제 한 장 한 장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저도 타로를 보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솔 카드라고 하는 솔 넘버, 이 싱글 디짓으로 나오는 번호를 먼저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께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타로 카드 중에서도 왜 이 이거 영어 읽어지시나요? 예, 뉴멀로지. 조금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넘버라는 영어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 로마 신화에는요, 누메로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은 아이들이 이렇게 산수하고 셈하고 하는 걸 도와주는 여신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여신의 도움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여기도 많으신 거 알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어서 저도 수학이나 산수는 전혀 문외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때문에 다 수학 포기하셨죠.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수학하고는 관계가 되게 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적인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진짜 수학적인 개념은 훨씬 더 큰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로 카드 안에도 보면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타로 카드엔 숫자가, 로마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숫자들이 바로 이 수비학에서 함께 통용되어 온 거고, 타로카드의 전반적인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학은 타로에서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수비학만 또 따로 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영업비밀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이거 알면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공개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고민들을 갖고 사시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상담을 받으려고 다닐 수 있는지, 상담받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죠. 그럴 때 남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상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사람이에요. 조직에 들어가도, 가족한테도, 친구, 애인, 어떠한 분야를 가도 우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인간관계인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이 마음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는 몰라도 저 사람이 생년월일 말하면 간단히 아이씨 쟤 저렇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소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제가 다 알려드리면 저는 영업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알바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수비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 1번부터 9번까지 사람들이 호환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땡기시나요? 급. 자, 그렇다면 몰래 몰래 제일 궁금한 인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열심히 그 쉬는 시간에 다 불러보라고 카톡을 치세요. 네. 그래서 야, 너 몇 번인지를 내가 쭉 본 다음에 앞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아 제가 저런 번호였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이었구나를 조금은 아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성격이나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팔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 뭐 내가 태어난 그 팔자의 운명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팔자는 뭐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노란 옷을 입으실 이 미모의 분은 이렇게 태어나신 게 본인 선택은 아니시죠. 솔직히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 저도 이런 레고 다리로 태어나고 싶진 않았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레고 다리로 발레리나를 하려면 아무리 성형을 해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뭐 김주원 발레리나나 뭐 강수진 이런 사람처럼 아무리 30년을 해도 뭐 1만 시간의 법칙? 개나 줘버려요. 못 돼요. 중요한 건요, 못 바꿔요. 이 몸뚱아리는. 근데 발레리나를 내가 굳이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 개그 발레? 뭐 레고 발레? 뭐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전혀 무시하시고 다른 것만 계속 준비하신다면 타고나는 게 일단 70%인데 이 몸뚱아리, 이 체질, 이 정신 상태, 뭐 부모, 형제, 가족 뭐 이거 다 싸그리 바꿔버리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이거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노력을 하면 70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80점, 90점이 되는데 이거 버리고 시작하면 20점도 될라나 말라나 허송세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수비학을 했을 때는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근데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해요. 어떤 거울이냐면 인간들, 사람들, 관계라는 거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근데 뭐 소꿉친구 이런 거 말고요, 최근 3개월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이던 뭐 연애던 뭐 재수 없이 계속 부딪히던 어쨌든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최근의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필요하세요. 그건 내가 3개월 6개월 동안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행동 반경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구나. 왜? 그걸 알아보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야, 1번은 이렇대, 2번은 누구래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도 재밌는 현상이니까 그냥 즐기세요. 근데 그걸로 고정만 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걸 보면 What is soul card? 예. 왜 soul card냐? 타로에서는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 몸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요, 마차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마차냐면요, 자, 마차가 있으려면 일단 차가 있어야겠죠. 그 차 자체가 사람이 타는 그 마차는 바로 우리의 피지컬리 육체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있어야겠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바로 우리의 이모션, 감정, 감성이에요. 자, 말하고 마차만 있어도 일단은 굴러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대로 지 배고픈 대로 꼴리는 대로 가다가 마차가 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대로 움직이면 당장은 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육체가 망가지는. 제가 요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건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두 가지만 있어도 사람 움직이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제대로 사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마부가 필요해요. 자, 이 마부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윌링, 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부도 있고 마차도 있고 차 자체도 있으니까 이제 다 됐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홍대 같은데 금요일 밤에 가면 택시가 쫙 서 있어요. 가까운 거리 안 태워주는. 근데 그 택시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죠? 손님을 기다리죠. 이 우리가 타고난 이 몸과 감정과 이성도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한테 적정한 곳으로 옮겨다 줄 꿈, 영혼 이런 이상적인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졌을 때 바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몸체만 있는 게 아니고 행선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행선지는 그냥 마부가 오늘 좀 홍대 가볼까? 여의동 갈까? 그게 아니고 손님이 들어와서 어디 갑시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솔카드. 우리 그 마차에 태우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생년월일을 통해서 나온 솔카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솔넘버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솔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냥 넘버로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타로카드는 아주 많은 상징을 담은 한 장 한 장의 아름다운 카드들이 있어서 우리도 내 솔넘버가 뭐 2번이래 그럼 2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2번에 해당되는 그 카드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카드라고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게 뭐죠? 동그라미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수비학이라고 했을 때 수는 사실은 제 스승은 피타고라스예요. 왜냐하면 수비학의 창시자시고 뭐 창시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큰 학파를 이루면서 수비학을 널리 전파하신 공헌을 가지신 분이시죠. 자, 수비학은 1 더하기 1은 이런 산수적 개념인 그런 매스매티적 개념이 있고 사실은 이거는 아주 일부의 우리 일상에서 쓰는 실용적인 개념이고요. 진정한 개념은 이 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은 어디서 나오고 2는 3은 5, 6, 7, 8, 9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다 자연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거 이 1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동그라미예요. 원 씨앗이라고도 해요. 자, 왜 이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씨앗이나 원을 보면서 1이라고 느꼈냐면은 이 동그라미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느낌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어렸을 때 우리 낙서할 때 제일 많이 그린 게 동그라미예요. 우리 인체적으로 무언가 그리기 시작하고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도형이 바로 동그라미, 이 서클인데요. 이 서클에는 원주율이라는 게 있죠. 그 원주율은 자, 원은 크든 작든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맨홀 뚜껑이에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다 똑같이 만들어도 어느 한 변의 각 때문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원은 어디로 우리가 굴려도 맨홀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동그라미는 완벽한 자기 방어적 그리고 완벽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서클 이것들이 바로 전체를 품은 씨앗이라고 해요. 자, 씨는 딱 봤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물을 주고 적정한 환경을 주면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고 제크와 콩나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콩나물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이 씨앗에 무엇이 품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원과 통일되어 있는 씨앗을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즉 전체를 품은 씨앗, 자 1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이제 단어로 얘기를 할게요. 모나드. 이게 바로 1의 원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벙커 이 해화동에 오셔가지고 그리스어를 배우게 되는 예,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자, 모나드는 단일성, 통일성, 주기성, 효율성, 창의성. 일단은 약간 느낌이 좀 심플하다. 뭔가 꽉 차 있다. 핵이라고 하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이러한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모나드에 해당이 되는 솔카드, 타로카드입니다. 1번, 더 매지션. 이 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로카드가 많이 대중적으로 된 것 같지만 주로 이제 연애점 보시느라고 딴 건 전혀 신경을 못 쓰셨을 거예요. 자, 이 타로카드 보시면 첫 번째 카드예요. 더 매지션인데 매지션은 마술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서 있는 포즈 자체가 바로 일의 형상화예요. 자, 오른손은 위를 향해 있고요. 왼손은 아래를 향해 있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빨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이제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게 지금 빨대라고요. 뭘 빨고 들어갈 때. 근데 그 빨대 안에 동시에 두 개, 세 개가 들어가는 적이 없죠. 항상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빨대는 이런 통과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건 서클을 쭉 이어보시면 빨대가 돼요. 이 안에는 오로지 하나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대가 사실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수도관, 기름이 들어가면 송유관, 피가 들어가면 혈관이에요. 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1번, 자 아까 본인 소울 넘버가 1번이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이분들 이 앞에 많이 계시네요. 자 1번 분들 본인하고 같은 소울 넘버를 가진 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안철수, 이명박, 해밍웨이, 조희연. 자, 뭐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고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제 번호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1번에 보면 자 스티브 잡스, 예 안철수, 이명박, 해밍웨이, 조희연. 더 많은 분들이, 아 신동엽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일단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신다고요? 단단하면서도 창의적인, 그렇죠?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1번 분 한번 앞에 계시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또라이요. 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해주면 되게. 그쵸, 좀 정상 범위를 좀 넘죠? 자, 창의적이라고 되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개창의적이에요. 사실 스티브 잡스도 안철수도 이명박도 해밍웨이도 조희연도 다 친구가 없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친구가 없습니다. 관계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관계성이 높은 1번들도 있기는 하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관계성이 높은 분들은 그게 1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단일성, 목표, 통일성, 자기 자신이 뭐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일관된 거를 많이 추구하시고 또 주기성은 뭐냐면요. 계속 어떤 하나의 통일된 걸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래도 뭐 10세부터 뭐 노인까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해요. 하지만 통일하게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요. 스티브 잡스도 본인의 시대에 뭐 맥을 만들면서 애플까지 갔었던 주기가 있었고 안철수도 의사였던 주기 거기다가 또 뭐죠? 그 안랩을 만들었던 주기 이제 정치를 하는 10년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끝까지 할 거예요. 이분은 누가 욕을 해도 안 들리거든요. 친구가 또 없어요. 자 이명박 씨 예, 땅 파다가 정치까지 그리고 4대강까지 진짜 밀고 나가죠. 4대강 못 막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못 막아요. 해밍웨이 그냥 지 꼴린대로 살다가 자살했어요. 그 유명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되게 괴팍했다라는 그런 뭐 야사도 있죠. 자 조희연 씨
야, 이번에 제일 극적인 승리를 거두신 분 아닌가요? 네, 끝까지 머리 미들고 간 거죠.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빨리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으신 거예요. 번잡하게 뭐 이것저것 안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1번 분들이 이것저것 기웃기웃 번잡하게 하고 계신다면 잘못 살고 계시는 게 맞아요. 일단 이런 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한 문물을 파라. 그러다가 다 파면 딴 문물을 파도 되는데 일단은 좀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하면은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창의성은 아무거라도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아티스틱한 창의성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1번 카드를 보시면요. 이 남자 앞에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 위에 네 가지의 아이템이 올려져 있어요. 컵도 있고 펜타클이라고 하는 돈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막대기, 칼도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어떤 거든 잡아도 되는 돌상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적성, 이것처럼 참 병신 같은 말이 없어요. 그 저희도 조카가 넷인데 적성 때문에 저한테 가끔 새언니가 아닌 척 하면서 물어봐요. 미술이 맞나? 막 이러면서 예능이 될까? 막 이렇게 돈도 안 내고 물어보는데 결국엔 적성이라는 건 얘가 이걸 하면은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건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적성을 얘기할 때 이걸 하면 성공을 하느냐 말하느냐, 성공도 필요 없다, 밥벌이가 되느냐 말하냐. 자, 밥벌이가 되든 성공이 하려면 일단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게을러 터졌는데 의사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아침잠이 너무 많은데 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뭘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켜야 밥벌이 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승진이라도 어부지라도 하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이라는 거에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어떤 조건들이 어느 자리에 났을 때 되도록 오래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앉으면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뭐든 하나 나 컴퓨터 할래? 그럼 컴퓨터 계속 하시든지. 그래서 좀 본인만의 독창적인 전문성을 가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건 다 엉덩이 힘 때문이에요. 그 끈기를 가지시는 거, 그게 이분들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머리 위에 좀 특이한 게 달려 있죠. 저게 무한대라는 그 띠예요. 근데 1번에 이 무한대 띠가 있는데 뒤로 가시다 보면은 또 한 사람 이 머리에 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무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지만 가장 강하고 단단하고 통일되어 있는 이 1번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진화되는지 그 전체가 수비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 스티브 잡스, 안철수, 이명박, 헤밍웨이, 조희연 이걸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느낌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캐릭터, 뭐 성격,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나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거의 다중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강한 자한테 되게 비겁하고 약한 자한테 되게 싸가지 없어요. 이런 성격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겁한가? 난 너무 찌질한가? 그런 거 고민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걸. 그리고 좀 나보다 약하면 뭐 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꿔요? 그냥 그게 나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무릎을 꿇던 기던 아니면 잘난 척을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주는 일들은 이상하게 비슷해요. 역할이라고 해요. 제가 솔 넘버 솔 카드를 얘기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성격 팔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포커싱을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역할이 본인들이 아, 난 아무래도 좀 리더 같은 역할을 해야겠어. 좋아요.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남들이 나한테 시켜요, 역할을. 왜 우리도 직장에서 노는 애 보면은 뭐 시켜요? 야, 복사라도 해와. 여기 빌빌 들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야, 너 뭐 차라도 끓여와. 그렇게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은 다 허드렛 일을 줘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간식을 주죠. 법카를 주든지. 즉,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남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무언가 주는 역할. 그게 바로 내가 어쩌면 평생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었어요. 나름 뭐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뭐 그런 대기업을 다니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직장이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어떤 부서를 가건 어떤 일을 하건 자꾸 뭐 상담을 시켜요.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이랜드였는데 아 그거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딱히 직장을 이렇게 제대로 다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초반에 20대 때 막 방황하고 막 그지같이 사느라고. 근데 그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좀 알바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지만 뭐 술집에서 DJ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다 했어요. 말하기 부끄러워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제가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딱히 생각한 건 아니에요. 간간이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봐주고 이랬었던 정도였는데 제가 화장품 방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전혀 안 어울리죠. 건강식품인 몰라도. 보조기 뭐 이런 건 몰라도 화장품을 제 친한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 그 화진 화장품 있어요. 그런 거 아무래도 아니야. 화진 화장품에 화장품을 파는데 이게 쏠쏠하대요. 5대5래요. 약 10,000원짜리 팔면 나 5천 회사 5천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뭐라도 팔아보려고. 근데 그 회사를 갔더니 그냥 뭐 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막 거의 무슨 약혼식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와서 이제 하는데 저만 이러고 갔죠. 그래서 화장품을 팔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둘이 나갔어요. 아 근데 이게 그 여자들을 상대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뭐 이제 사무실에 있는 오피스 거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잡상인 안 받아요 막 이러면 이제 쫓겨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3일 정도 공쳤을 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딱 나오더니 저희 언니 아름다움을 전하러 왔어요. 막 이랬더니 아, 저 잡상인 필요 없어요. 딱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 문을 탁 잡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언니 이번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들어오세요. 잠시 들렀다 가세요. 그래 나 물이나 한 잔 줘. 막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24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막 은갈치 이런 거 바르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김혜수처럼. 그래서 이 이따만하게 그리고 저도 가긴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막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 얼굴에서 그런 게 보인다. 막 개구라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찌어찌 했는데 너 뭐 이런 거 한번 볼래? 뭐 이래가지고 나 그냥 얘기하러 온 거야. 얘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사도 돼. 막 근데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옆에서 막 긁고 있죠 카드를. 그래서 화장품을 열라 팔고 이 기쁜 소식을 그 여자가 혼자만 알았겠어요. 2층, 3층 모든 여직원들을 불러서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을 아주 대화의 장을 열고 다음번에 다시 오겠다. 미처 못한 애들 번호표 받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만 뽕빠를 냈어요. 아무튼 다른 그 회사의 여자들까지 다 와서 타로 이렇게 겸 상담 겸 그 피부까지 인생이 잘 되려면 얼굴이 예뻐야죠. 그쵸? 피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스킨 아스트리젠트 뭐 해가지고 그 너는 한 번으로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매출 상 받고 막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화장품을 파는 건지 나를 파는 건지 나중엔 연락이 따로 와요. 언니 화장품 됐고요. 좀 따로 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건 없지. 왜냐면 자본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둘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도 딱히 점을 본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대화만 해주고 돈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아니지만 돈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했어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죠. 예, 포카 쳤어요. 날렸어요. 친구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좌절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가? 너무 패가망신했다. 이래가지고 좀 자중을 하고 나도 이제 적정한 돈을 벌자. 그래서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그냥 뭐 외식 사업이니까 일단 뭐 피자는 많이 먹겠네 이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프랜차이즈 안에 사장님 상담을 하고 거기 직원들 교육을 하고 뭐 샘플링이 돼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막 계속 씨부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근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다가 또 좀 쉬는데, 제가 또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영어 개인교사가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분들은 왜 나한테 영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역시도 또 대화를 하고 고민을 들어주다가, 영어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좀 세상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직장에 들어가야지 하고 해서 또 이제 외식 사업에 또 들어갔어요. TGI라고 들어갔는데, 저는 점장이 돼서 비자가 나오면 미국으로 뜨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에서 살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자 때문에 들어갔는데, 고객센터로 가래요. 네? 어디요? 고객? 그래서 거기서도 거의 콜셋, 그런 데는요 고객센터로 가면 저 혼자예요. 전화 받고 컴플레인하고 뭐 온라인 다 해야 돼요. 근데 전화에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진짜 뭐 이렇게 밥 처먹고 그렇게 화가 나는지, 뭐 욕을 이렇게 해대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아직도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잘. 그때 이 이어폰 끼고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문제도 생기고. 근데 너무 화는 나는데 또 할 만은 해요. 딴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근태도 나빴고 뭐 자세도 안 좋았고 뭐 출석률이지, 회사도 가끔 땡땡이 치고 해도 안 잘렸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부서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제가 휴가라도 가면 난리가 났어요. 쟤는 그냥 냅둬라.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할 만은 한데 상담 뭐 컴플레인트 많게 뭐 내가 받는 게 뭐 이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마케팅 부서에 가면은 그 마케터들 막 이렇게 멋있게 파일 들고 뭐 미팅도 나가고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이벤트 하고 뭐 이런 거 되게 꿈꿨거든요. 그래서 막 옷도 샀는데, 근데 상담을 시켜서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좀 되게 좌절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직장 다른 일을 계속 하면서도 항상 나한테 주어졌던 일, 제가 결코 하려고 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인상은 이렇게 좋지만 성격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었고, 더더욱이나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저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누가 하랬냐? 근데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요청한 것들이 제 경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고 남들이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의 퀄리티와 그 내면에 어떠한 요청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번은 어떠한 역할을 많이 부여받냐면 아무 역할을 부여받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 말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말을 해도 절대 안 들어요. 물론 절대 듣는 척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테이블 위에 저 사원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빨리 픽업하세요. 내가 어떤 길로 갈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단일화된 내 마음과 통일된 마음으로 내가 몇 주일까지 하겠다, 어느 만큼까지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효율성, 그게 바로 본인들이 해내실 수 있는 창의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 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넘버원? 예.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예? 연구원. 계속 하셔야겠네요. 딱인데요. 크게 변동도 없고. 예. 대신 연구원으로서 하시면서
아, 내가 10년, 12년 했다라고 하면 한번 크게 트랜스폼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꿈꾸세요. 1번 분들은 그 꿈이 보여야 계속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1번만 너무 썰을 풀었죠? 자, 그럼 대망의 2번으로. 자, 2번. 자, 아까 똑같은 원이죠? 이 원이 갈라집니다.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자분들? 뭐죠? 샤넬이죠? 샤넬이 뭘 알았어요? 바로 이게 여성성의 상징. 두 개의 원이 아니고요. 하나에서 분리된 원인데 바로 요 가운데 요 묘하게 생긴 여기 있죠. 약간 조개같이 생긴. 이게 여자의 자궁을 의미해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 여기서 태어났어요. 즉 생산 직전의 단계 첫 번째 원이 1. 남성성적인 게 있다면 이건 여성적인 거죠. 자 여기서 요만큼만 자른 게 샤넬이에요. 이 안에서 무수한 가방들이 나와요. 저도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걸 공부하면서 샤넬이 난년이네. 뭘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이 들으면 경기를 하는 샤넬이지만 여자로서는 보기만 해도 흐뭇한. 저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기 전에 자, 2번은 이 우주적 개념에 있어서 분리를 의미를 해요. 통일된 데서 쪼개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미 쪼개졌다라는 것부터 2번의 팔자가 느껴지죠. 2번이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예예. 예, 예. 손 안 드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추는 춤이에요. 자, 춤을 혼자 추는 거 말고 아무튼 1번은 혼자 쳐요. 막 쳐요. 누가 뭐래도. 그러다가 그게 장르가 될 수는 있어요. 둘이 추는 춤은요. 재밌게도 요즘 제가 댄싱난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나 같은 몸매가 나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춤을 추고 싶었는데. 자, 이 둘이 추는 춤은 남녀든 뭐 남남녀녀든 춤을 출 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행동의 사실은 가장 큰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자, 이게 춤 중에서도 뭐냐면요. 이 안에서 분리되고 싶은 너무너무 갈망과 그러면서도 다시 회귀되고 싶은 갈등을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 2번은 일단 두 개의 머리를 갖고 태어나겠죠. 여기에 안전하고 싶어. 근데 또 나가고 싶어. 나가 있으면 또 돌아가고 싶어.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2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분들은 그 마음의 갈등을 밖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겉은 일단 다 착해 보여요. 근데 커밍아웃을 좀 하셔야 사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2번 카드를 같이 보시게요. 일단 디아드라고 합니다. 자, 영어에서도 보면은 디비전, 뭐 듀플렉스, 뭐 디사이드, 뭘 쪼개는 건 다 DI가 들어가요. 영어에서. 그리고 떨어져 있던 걸 붙이는 건 TW가 들어가요. 뭐 트윈, 트와이, 트와일라인. 뭐 밤과 낮이 그 맞붙는 거. 붙는 건 TW가 들어가거든요. 즉 한마디로 두 가지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의 의미에 이 디아드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분리하려고 하는 거. 자, 분리한다라는 건 우리도 집 나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대단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일단은 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일단 나가잖아요. 그런 대담함이 필요하고 양극성. 이쪽에도 가고 싶고 저쪽에도 가고 싶고 찢어지는 마음이죠. 은밀함. 왜 은밀함이냐면은 갈라지는 곳에 공간이 생겨요. 바로 그게 은밀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 의심.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의심되고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의심돼요. 미쳐 죽어요. 극단성. 어느 한쪽에가 있을 때 반대편에 대한 상당한 반감과 저항을 갖고 있어요. 왜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너무 미워하다 보면 좋아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불완정이에요. 이게 참 되게 잘못 썼어요. 보니까 불안 불안전 정이 아니고 불완전은 뭐냐면 불완전 연속 그러죠. 활활 태워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태우지도 못해요. 의심이 많고 양극적이고 극단적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은 카드에서
2번. 근데 생긴 건 되게 참하고 이쁘죠. 네. 저도 이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 아까 1번의 매지션은 서 있었잖아요. 서 있었는데 2번의 이 여사제 카드, 이 더 하이 프리스트라는 건 여사제, 고대의 신전에서 그 예언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여사제는 일단 앉아 있어요. 뭐예요? 게으르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움직이는 게 딱 싫은 사람들. 에너지가 그렇게 막 에너지릭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막 넘칠 때는 오로지 하나요. 극단적으로 갈 때. 그런데 이 여자 보시면은 달이 보이죠. 달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되는 거, 그러면서도 다시 원래 동그란 보름달로 돌아가는 모습, 다시 또 보름달이 싫어 이러고 금음달로 가요. 그러다가 또 보름달로 가요. 이 미친 짓을 우주에서 평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달의 속성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그 우주의 많은 원리들을 보고 옛날 그리스, 로마 그런 철학자들은 아 이것이 디아드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관련된 사람, 오바마, 빌 클린턴, 제클린 케이 오나시스, 모차르트, 마돈나, 배용준, 장동건, 전두환. 여기서 쓰러지죠. 저희 옆 동네 사세요. 처음에 되게 좋은 사람만 넣었다가 한 방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느낌을 보니까 또 어떻던가요? 이번 남자분 아까 하얀 셔츠 입으신 분이요? 예예. 예. 이 사람들 느낌은 어떠세요? 방방 뜨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까 1번하고는 또 컬러가 되게 다르죠. 2번 분들은 일단은 이분들이 강직해 보이거나 뭐 확실해 보이거나 그리고 뭐 성깔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무언가 상당히 평화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이 아래 이 전두환 분은 조금 이분도 상당히 평화를 사랑했을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고 I'm generous 하고 살았겠죠. 제 번호에 이분 말고도 되게 끔찍한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보호 차원에서 이 정도로 했고 오바마와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인데 다른 뭐 부시라든지 뭐 다른 역대 대통령하고는 좀 컬러가 다른 분들이에요. 항상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자 거기다가 빌 클린턴은 그 공화당에 맞서서 상당히 진보적인 근데 여기에 케네디까지 있으면 완성맞춤이었을 텐데 그분은 지금 딴 데가 계시거든요. 자 결국엔 이 사람들은 개혁적인 요소, 혁신적인 요소 그리고 이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마돈나도 뭐 처음엔 창녀였다가 성녀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당히 그 극간을 다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게 이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큰 혁신이 되실 수 있죠. 모차르트 기구하긴 했지만 무언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 사람이죠. 그래도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2번이니까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엄청난 업다운과 극단성. 근데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게 나왔었다라는 건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샤넬 라인의 그 한가운데서 창출되는 창의성이 있어요. 즉 1번이 나타내는 창의성하고는 다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창의성이라는 거죠. 극단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자, 배용준 씨 배우였지만 지금은 뭐 기업가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장동건 씨. 예. 되게 착하게 생기고 잘생기신 이분도 배우로서는 아직 흥행몰이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2번이시라는 거. 자, 여기서 약간 좋은 예, 나쁜 예를 들 텐데 남자 2번 분들은요.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남자 이 뭐지 샘플들 중에 장동건 씨 같은 경우가 참 착하신 분이거든요. 착해요. 착해. 그 다음 뭐지? 2번은 극단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 극단성을 보여줬었던 영화가 딱 한 편 있어요. 태극기 휘날리고. 근데 계속 그 모습에만 가 계시는 거예요. 막 망가지고 뭐 깨지고 코미디 해라. 계속 그 모습. 그 주변에서 실망감을
받고 싶지 않고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시기 시작하면 남자분들은 그냥 공무원처럼 사셔야 돼요. 왜냐면 극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약해요. 가운데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상당히 맞추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대단히 크시거든요. 얼핏 되게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자분은 마돈나나 제클린 케이 오나시스 일단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전 못했어요. 하려다가 망했어요. 자, 보통 이렇게 누가 상담 오면은 2번이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지 말아요.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결혼할 건데 뭐 하세요. 다음에 와요. 저 이혼해도 될까요? 빨리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다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극단성에 있는 분이 가정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엄마가 돼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여자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을 다녀라. 거기 가서 그냥 지랄해라. 가정은 냅둬라. 근데 겉은 상당히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보여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면 내 아내가 뻥 뚫려 있고 내가 늘 움직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상당히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 블루 계열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신의 진짜 위대함과 능력이 그 두 원이 갈라지면서 분리되면서 나오는 그 대담함과 창의력에서 나오는데도 분리되지 않으려고 할 때 항상 문제에 봉착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화장품 방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남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담을 하게 됐다도 있지만 사실 상담에 있어서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됐었던 거는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가 부끄러울 만한 많은 사연들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기 시작했던 것뿐이죠. 왜냐하면 이 극단적인 걸 타인들이 이해해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막 얘기하면 그 친구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얘는 좀 피해야겠다. 좀 무서운데?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서 소위 말한 자기 팔자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인간인가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번 여자들이 처음에는 저도 어리니까 그냥 결혼할 팔자 아닌가? 뭐 남자하고 안 맞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자잘한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개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계산하시다 2번 나오면 야 결혼 때려쳐 막 이러지 마시고 잘 살고 계신 분은 두시고 단지 이분들이 진짜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건 나의 극단성에서 오는 새로운 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만이 세상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분들 사실 이 마돈나 같은 분은 욕은 욕대로 되게 많이 먹긴 했지만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마이클 잭슨만큼 또 확장해 놓은 여성 그 싱어로서의 그리고 또 지금은 거의 뭐 구루 수준의 그런 영역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마 이런 양극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으면 그냥 그저 그런 섹시 여가수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차르트도 조금 사는 게 극단적이었긴 했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 약간 그런 느낌만 있었어도 이분도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두환 씨 같이 극단적 성향 이분을 알거나 친한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많이는 싫어해도 이 극단적 성향이 어느 한편에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케어해 되거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잘해요. 다른 데서는 또 과감한 이 대범함이 있죠.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번은 제가 처음 얘기 드린 둘이 추는 춤 바로 이게 뭐냐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가 아니고 율동이고 리듬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2번 분들 중에 특이하게도 이직을 많이 하시거나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역마사라고는 달라요. 그분들은 정체되어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자꾸 벗어나고 싶어하는. 대담함만 발휘되면 되는데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 다 때려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극단적인 거는 극단성이 아니세요. 그거는 그냥 똘끼고
그런 거 말고 내 안에서 찾는 극단적인 면에 어디에 탈출구가 있을지를 꼭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2번이라는 성격 결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특히 조직에서 화합이 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틀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뛰쳐나와요. 또 들어가. 또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또 틀어요. 왜 안정되지 못하냐는 소리를 평생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딸로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딸이 그냥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가 안정된 결혼을 하고 안정되게 너무 사기를 바라셨는데 그거 하나를 제일 큰 거죠. 못 들어드리고 이렇게 불효를 하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안정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붙었다 떨어졌다 춤을 추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안정된 삶이라는 거. 불안한 게 저한테는 현실이고 그 불안이 나한테는 계속 이렇게 가면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즉 불안정한 거, 불안전하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을 겪으신다면 그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우리한테는 안전이라는 거. 그게 제가 2번 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2번 분들 커리어 같은 거 상담하러 오실 때 막 직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또는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안에 속성에도 보면 자기가 회사만 달라졌지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그 일을 빨리 찾아서 그걸로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2번 분도 많이 안 오시긴 했는데 되게 많으신데 2번이 이 정도밖에 없나? 2번이 이런 거 되게 제일 좋아하는데 다 상담가라든지 교육, 컨설팅 이런 분 진짜 많아요. 일단은 말이 먹혀요. 말을 잘한다. 화술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설득력 있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거에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바로 이런 양극성 때문에 그 안에 스펙트럼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스토리가 많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분들은 둘이 추는 춤 한마디로 다중이가 우리가 내가 다중이가 같이 함께 춤을 추는 거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일단 좀 너무 설명이 많고 지루하지 않나요? 아주 괜찮아요? 되게 학구적이세요. 자, 세 번째 재밌어요. 아까 샤넬 있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 샤넬 안에서 이 가운데 이 베시카피시스라는 이 통로에서 무엇이 나오면 이제 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즉 1과 2를 통해서 세상의 다양함들이 솟아나고 있는 거죠. 무수한 가방이 나오듯이. 이 삼각형, 즉 세 번째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이 베시카피시스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통로에서 삼각형이 나오고 이거는 조화를 의미해요. 세 변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트리아드. 트리아드, 트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도 쓰리, 예, 트라이앵글, 뭐 트리뷰트 뭐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즉 다양성 그리고 성공. 왜 성공이냐면요. 삼각형은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목적적이 나오는 거죠. 그 자기중심적. 조화, 변화, 그리고 하나, 둘, 통과. 우리 뭘 해도 3세 번이죠. 뭐 내기를 해도 3세 번, 만세를 해도 3세 창. 3세 번을 해야 뭐가 좀 한 것 같은 그게 바로 이 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인데 이 카드가 아주 멋져요. 이 여자도 앉았어요. 게을러요. 하지만 아까 그 여자보다는 좀 편한 데 앉았어요. 사는 게 이분들은 쾌락주의자예요. 재미를 더럽게 쫓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어서는 진짜 그것만 이제 보고 가는 짝눈이들인데 여기 어떤 분들이 있는지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김용인 PD? 박근혜? 아베 신조? 노무현? 홍명보? 핫한 인간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딱 봐서는 공통점 모르겠죠. 근데 정말 이상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는 완벽하게 갈린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요.
여기 있는 분들을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노무현 좋아했는데 그 뭐지? 장례식 때 울었다고 막 비난 너 부모가 죽어도 이렇게 울래 막 이런 소리도 듣긴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를 생각하면 우는 사람을 봤을 때 말이 돼? 막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 정말 뭐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우는데 쟤라고 못 들겠냐 저렇게 호불호가 다르구나. 근데 이거 쭉 해보니까 이분들이에요. 김용민 PD도 되게 욕 많이 먹죠. 아무튼 욕들을 되게 먹어요. 이분들은 아베 신조 대박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욕망 추구하는 거에 열심히 가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은 이 사람들을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뭘 각오해야 되죠? 맞을 각오, 욕먹을 각오, 쫓겨날 각오를 해야 돼요. 사는 게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가. 왜냐하면 아주 또 좋은 성격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욕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 열광을 하는데. 홍명보도 아내 좋아하는 사람 많은가 봐요. 예, 결국에는 아베 신조도 그 주변은 다 얘 따까리들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우리 이 길로 가는 거야. 만세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김용민 PD님도 국민TV 다 좋아해요. 조합원들도 좋아하고. 예, 욕하는 분들 있죠. 뭐 저쪽에서 막말을 했다느니. 즉 한마디로 이분들은 한쪽 끼는 먹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3번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 시점에서 저 바짝바짝 들어봐요. 뭐 아 예 여자 3번 분도 계시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번호를. 자 3번 여자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예, 남 눈치 보는 척 좀 하지 마세요. 할 거면서. 그리고 주변에 나만 좋다는 사람만 항상 끌고 다니세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의 여론 따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듣는 척하면 오히려 더 나빠요. 차라리 아주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대통령만 할래. 나 그냥 이게 좋아. 난 순방 갈래.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은 아 그냥 저게 좋은가 보다. 마음에 드나? 막 이러고 말 텐데 너무 많은 거를 고려하는 것 같이 하면 상당히 쉘로우해 보여요. 강점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성공, 성공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러한 성공도 있지만 아주 짜잘한 성공들이에요. 오늘 내가 짬뽕 먹고 싶어서 먹었어. 성공. 제가 부루마블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4명 모아가지고 해야지. 그럼 했어. 성공. 그렇게 시작해요. 이분들은. 그러다가 나라를 먹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배가 우리도 밥 먹다 보면 위가 늘잖아요. 상당한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들이 거칠고 너무 무슨 회친 바로 그냥 날로 나오는 생선같이 너무 그냥 피가 툭툭 흘려있는 어떤 그런 생생한 느낌이지만 그걸 당할 자들이 없어요. 하겠다는데 나 이거 먹을래. 그럼 야 건강에 나빠. 나 먹을 거야. 먹어라. 씨 먹고 좋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즉 자기중심적인 게 이 사람들의 성공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이 되게 의외로 소심한 구석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난 짬뽕이 먹고 싶은데 그날 짜장 먹으면 체합니다. 짬뽕 꼭 드셔야 돼요. 그건 양복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게 우리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한테는 죽을 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 살면. 사람은 살려야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3번 친구가 뭐 있으면 하세요. 뭐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중국집 아니면 그냥 안 만나도 쿨해요. 나 다음에 난 짬뽕 먹을래. 뭐 그래. 그럼 딴 사람이랑 가요. 서운해도 마세요. 그 욕망을 채워야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는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뭐 이기적이고 이런 거보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력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이과는 평강공주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남자 키우리라. 불쌍한 사람들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거든. 그 능력이 뭐 경제력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배가 일단 커요.
이걸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용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무쌍한 거, 욕망이니까. 욕망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리고 하나둘 통과라고 얘기 드린 건 뭐냐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래서 어떤 원시인 집단은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많이 이렇게 센대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나 하나, 너 하나, 남은 건 뭐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쟁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라는 거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랑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잉여가 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걸로 우리 뭘 할까? 창조의 시작, 놀이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무언가 재밌는 거에 또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능력치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래 3세 번이라고 쓴 게 뭐냐면요. 유난히 그 3자로 끝나는 게 되게 많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그리고 삼, 뭐 만세 삼창, 뭐 여러 번 먹을 때, 그리고 뭐 가위바위보,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뭘 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세 번째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뭐 네 개를 해도 한 번, 두 번으로 하면 야 삼세판은 가야지 이럴 때 이 세 개는 뭐냐면요, 세 번까지 했으면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번들은 이 어느 정도 자기의 포만감 그리고 만족감을 얻을 때까지 움직이는 분이시고 약간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조금 드시고 뭐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엉뚱한 거 처먹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은 욕심인데 어떤 욕심을 부려야 되냐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 하나 너 하나 이 많이는 우리가 뭘 해볼까라는 아주 창조 경제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다 처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뚱뚱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 가장 큰 변화라는 건 우리가 뭐 욕망은 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고 사랑도 움직이는 건데 그 변화의 색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발전적 느낌의 변화라기보다는 자기 모습을 잘 바꿔요. 욕망에 의해서. 나 이번에는 뭔가 좀 뭐 섹시 룩 할래. 그러면 그쪽도 잘 바꾸고 이번에는 좀 뭐 컨트리 스타일, 뭐 레이어 바꾸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한 스타일로 계속 계시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옷 색깔만 바꿔가지고 군복을 입고 나름의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옷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한정된 그 옷 안에서 색깔만 바꾸는 거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예, 그 머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 정말 인내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에서 보셨을 때 3번의 그림의 가장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여자는 옷이 좀 헐렁해요. 거기다가 되게 편한 자세로 앉아있고 주변에는 온갖 곡식과 자연, 뭐 시내도 흐르고 자, 한마디로 이 대지의 여신 같은 풍모를 풍겨요. 근데 대지의 여신은 여신인데 그냥 여신이지 대지는 갖고 있지 않아요. 뭔가를 소유한 게 아니고 날씨 같은 존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어떤 날씨 같은 존재고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과 따뜻함을 줄 수도 있고 아주 차가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베풀 수도 있어요. 즉 나 하나 너 하나 남은 이거는 누군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삶을 하시면은 정말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어머니처럼 또는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나누지 않는 3번들은 인생에 그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3번들은 또 넉넉해요. 여자치고 술도 잘 사고 밥도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한 곳에만 너무 꽂혀서 그거밖에 보지 못하면 다양성을 못 가진다면
그 힘은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민폐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역량을 쉐어할 필요가 있는데 남자한테만 꽂혀서 살면 남자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힘도 좋아요. 거기다가 집착도 강해요. 이 사람하고 계속 놀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영화는 얘랑 보고 밥은 얘랑 먹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몰빵을 하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 뭐 여자든 남자분든 결혼을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대상이 내 모든 걸 다 같이 해주기를 바라시지 않는 게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맺으실 수 있어요. 일도 그래요. 하나에 몰빵하는 거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도 변화가 아주 많은 부서나 분야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금방 진력이 나고 진력이 날 때 특징이 뭐냐면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게 이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시겠죠. 지금 거의 이제 1시간 17분, 20분 정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좀 힘드시죠? 들으시기. 괜찮아요? 어? 계속 갈까요? 그렇죠. 왜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리고 이 3번까지 했는데 사실 뒤에 남은 게 생각해보니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어쨌든 다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거 늦게 가시면 어떡하지? 왜 그래요? 아, 내일 일요일이죠? 그럼 우리 잠시 쉬고요. 그 쉬시는 동안 아마 저희가 메모지를 나눠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왕 오시고 저 같은 분 만났는데 궁금한 거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궁금하신 거 질문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후반에 Q&A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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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